잘 지냈어요? 예, 아, 그럼요. 예. 특히 초반에는 좀 여유 있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 74쪽에 제 사전 보시면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탄력성인데 개념 보니까 조금 표현이 어려울 거예요. 탄력성은 어떤 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크기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학적 개념이나 경제학에 도입된 것이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은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제 다음이 정말 어려운데 표현이 탄력성은 독립 변수 변화율에 대한 종속 변수 변화율의 비율로 나타낸다. 좀 어렵죠, 표현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 맨 첫째 줄이 가장 쉽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벽에다 던졌을 때,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공도 있고, 던지자마자 바로 바닥에 똑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게 탄력적일까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옷도 마찬가지죠. 이제 겨울철이라 이렇게 뭐좀 따뜻한 의류를 많이 입는데 잘 드러나죠, 이거. 니트류는 탄력적인데 가죽 잠바는 잡아당기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 그죠? 그래서 비탄력이죠. 뭐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탄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소득 탄력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교차 탄력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탄력성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서는요 90%는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요것만 잘하면 거의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10% 중에서 5%가 대략 공급의 탄력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득이나 교차 탄력성은 실제로 몇번안 돼요. 우리 시험이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많이 냈지만 우리가 27회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곱하기 40문제니까 3, 40이 대략 한 1000문제 가까이 되죠. 1000문제 정도 되는 양 중에서 요거 꼴랑 3개, 요거 2개 났어요. 그러니까 나온 것도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차차차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만은 공부가 좀 많이 되면 소득이나 교차 탄력성도 이제 설명을 당연히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혹시라도 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합격하는 데뭐별 지장 없고요. 요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게 문제겠죠. 그래서 거기 그 74쪽에 있는 공식은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놔두시고요. 여러분 그 75쪽으로 오시면 거기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 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공식이 있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수요 탄력성부터 이제 보시면 가령 수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개념 및 분류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할때 대한이에요. 대한. 거기다 동그라미. 대한.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게 우리말 공부의 구조, 우리말의 구조를 빨리 정리하는 길인데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다. 그러면 공식은 이제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
물량의 변화 비율이다.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건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절대값을 씁니다. 절대값은 마이너스 없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다 양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양쪽에 짝대기 독이 흐르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죠? 그럴 때 방금 가격에 대한 할 때 대한의 동그라미 하시자 그랬는데 우리말에서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뭐뭐 당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게 항상 분모입니다. 분모. 분모.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볼 용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수익률. 그래서 뭐 밥 먹듯이 이야기할 건데 이건요. 수익률이 뭐냐 그러면 수익의 비율입니다. 수익의 비율. 수익이 뭐냐 그러면 받을 숫자 이익자. 그래서 수익,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투하 자본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다시요. 우리가 분모는 뭐뭐에 대한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투하자본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내는데 만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자, 수익률이라 하면 순소득에 대한 투하자본의 비율이다. OX요? 예, 그렇죠?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제가 지금? 순소득에 대한 투하자본의 비율이에요. 아니고 투하자본에 대한 소득의 비율이에요. 투하자본에 대한. 이와 같이 공식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시험에서 종종 있는데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워요. 많이들 틀리고. 그럴 때는 우리말이 구조를 알면 된다. 뭐뭐에 대한 그러면 뭐라고요? 분모. 그러니까 탄력성을 우리말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거기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비율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공식을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그럴 때마다 분모는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이렇게 표현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미리 좀 정리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좋고. 자 여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여러분. 자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싸면 수요자는 수요량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예, 그게 수요 법칙이죠. 예, 자 그러면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니까 수요량 증가요 감소요? 감소.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좀 편하니까 먼저 이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해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자 가격 좀 내렸어요 한 10%. 그렇더니 어떤 수요자는 수요량을 확 늘렸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늘렸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탄력적이라 하고 이거는 굉장히 둔하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탄력성의 개념 아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가격의 변화 비율이고요. 이쪽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의 계산까지도 연습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해볼 텐데 여기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락했냐? 가격이 원래 1,000원짜리인데 900원까지 하락했다고 치자. 그러면 원래 1,000원 대비해서 100원을 깎아준 거예요. 몇 퍼센트 깎았을까요? 예, 10%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이들 틀리는 게 이것 때문에 틀리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가격이 몇 원이냐고 써져 있어요. 변화 비율이라고 써져 있어요. 변화 비율.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100원 그렇게 쓰면 안 돼. 100원. 100원이 아니고 10%. 예, 항상 10%. 그 다음에 수요량은
자, 1,000원일 때에는 100개를 사던 분이 어? 가격이 900원으로 내려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 싼데 이거? 그러더니 150개를 사겠대요. 그럼 100개 대비해서 50개 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늘린 것이냐? 50%. 그러면 보세요. 분모는 가격의 변화 비율이고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니까 10분의 50이다 그 이야기죠. 탄력성은. 그래서 계산했더니 5가 나오더라. 이처럼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그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예, 탄력적이다라고 부릅니다. 탄력적이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비탄력 이야기 할게요. 똑같이 가격을 10% 내렸죠. 1,000원에서 900원으로. 그렇다면 어떤 수요자는요, 뭐 전혀 의욕이 없어요. 자, 가격 내렸는데 좀 물건 좀 사러 갈까요? 그랬더니, 뭐 내리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더니, 100개에서 102개. 2개. 그러면 몇 프로 늘어난 거냐? 2%. 예. 그러면 탄력성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2죠. 그래서 0.2. 예, 이야기는 예, 탄력성이 1보다 크단 이야기예요? 작단 이야기예요? 작다.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은 별도의 용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1보다 큰 게 아니고 1보다 작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비자를 써서 탄력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비? 예,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아, 탄력이 아니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자는 이럴 수 있어요. 아, 가격이 10% 내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100개에서 딱 10%, 110개만 늘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탄력성이 1이죠. 1. 이와 같이 탄력성이 1일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쓸 건데요. 모든 학문에서 그래요. 뭐 과학에서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이 단위, 유니트란 이야기인데 이 단위란 말은 항상 1이란 이야기입니다. 1.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 면적이 1제곱미터다 그러면 단위 면적. 거리가 1km다 그러면 단위 거리당 그렇게 이야기하죠. 1시간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그러면 1이에요. 자, 여기 그러니까 탄력성이 별거 없는 게 보세요. 단위 탄력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이라 그래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어 별거 없네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변화에 가격이 10% 하락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둔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민감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탄력. 예. 덜 민감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 비탄력. 이렇게 예, 이야기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공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75쪽에 보니까 이제 표에 탄력성의 용어들이 정리가 좀 돼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 그래프가 뭐 그 뒤쪽에 있긴 있는데요. 수요에서는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그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뭐 꼭 외워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가 양이고요. 여기가 가격이에요. 그럴 때 수요 곡선은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직일 때도 있고 수평일 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요 곡선은 아시다시피 하향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직각상곡선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직각상곡선인데요. 이 수요 곡선이 이 수평일 때를 우리는 탄력성이 무한대에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 이런 걸 탄력성이 제로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둘 다 우화향이죠. 둘 다. 얘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요. 뭐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쉽지 않겠죠.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거는 뭐 아예 못 올라가겠죠. 그럴 때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쪽을 우리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파른 쪽을 1보다 작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각상곡선은 어디에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항상 1이에요. 단위탄력. 여러분 그래프는 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모양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위탄력 1을 기준으로 아까 했네요. 1보다 크다 탄력적 요건 기억해야 돼요. 1보다 큰 게 이렇게 분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이에요.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2 더하기 2는 4죠.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인가요? 그냥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혹시 무한대 제곱인가요? 그냥 무한대. 웃긴 숫자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더해도 곱해도 나눠도 빼도 항상 무한대예요. 무한대라는 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니까 만들어낸 개념이겠죠. 1부터 9까지는 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로하고 무한대는 좀 차원이 다른데 아주 철학적인데요. 인간만이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하고 제로는 아주 늦게 발견됐습니다. 수학에서. 1부터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런 건 뭐 진작에 발견됐는데 어쨌든 보세요. 무한대는 탄력성이 1보다 그냥 큰 거예요. 무한히 큰 거예요. 무한히. 그래서 애들 표현처럼 이렇게 하게요. 완전히 탄력적인데?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 탄력성이 제로란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1보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이런 걸 그냥 비탄력이라 그런다고요. 완전히 비탄력이라 그런다고요. 완전히. 와, 별거 없네. 용어라는 게 이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 기억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지금 벌써 드려도 되려나요? 여기. 조금 의욕을 제가 의욕을 발휘해서 이거는 기울기가 없죠. 평평하니까 이제 그라운드 기울기가 제로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울기의 절대값인데 이 절대값이라는 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혼돈되니까. 이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꽤 좀 써먹죠. 근데 이거 1번하고 특히 2번 이런 데서 많이 써먹는데 기울기가 가파른 쪽이 비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 반대로 탄력. 그래서 가팔라질수록 탄력성은 작은 쪽으로 간다라는 것 생각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75쪽에 큰 2번에 수의 탄력성을 했는데 거기 반가로 1번에 수의 관적 탄력성 개념 및 분류를 했는데 수의 관적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혜량의 변화율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뭐에 대한 설명 좀 드렸고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그랬는데 거기 E=0이다 그랬는데 완전 비탄력이다. 여러분 여기 기호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뭐냐 하면 elasticity, 탄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D자 붙이기도 해요. D.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다 S를 또 붙이기도 해요. S.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다가 income, I를 붙이면 소득
탄력성이라 그러고 여기다 XY를 붙이면 교차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뭐 부호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풀진 않아요. 우리는 수혜관적 탄력성이라고 한글로 많이 쓰고 부호를 쓸 때는 괄호 안에다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탄력성이다 라는 거 알면 됩니다. 탄력성 제로 완전 비탄력.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 그래서 보니까 가파른 경사랬죠. 1일 때는 이제 단위 탄력입니다.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죠. 완만한 경사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경사가 완만하다. 그 다음에 무한대이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76쪽이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래프에 이제 방금 제가 그렸던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꼭 뭐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자, 반가로 3번에 수혜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총 수입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하려면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게 좋겠죠. 거기 표를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적이 먼저 있죠? 여러분 지금 77쪽에 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밑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게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단위 탄력.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 이거 말고도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잘 안 쓰는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 그래서 안 나온 거 뭐하러 쓰겠어요. 그럴 때 가격이 인상이 아마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을 인상해야 총 수입이 증가하느냐. 가격을 인하해야 총 수입이 증가하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 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동산 같은 재화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이유는 대체재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 임대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임대료를 올려요. 예컨대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에 원룸을 살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느닷없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재산세도 막 많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임대료를 40을 올리려고 그런다. 혹시 불만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냥 나가시면 내가 40에 다시 넣겠다. 이렇게 싸우잡이 전화를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열받죠. 기분 나쁘니까 일단 소주를 한 병 사와야 이제 정상이에요. 남자들 같으면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방 빼겠다고 소리를 확 질러버려? 욕을 해버려? 이제 고민하다가 그럴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사하는데 돈도 한200 들어가는 데다가 겨울이라 추워 죽고 있는데 방구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내버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소주를 먹는 게 이제 성질 내자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결론은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차라리 10만원 내고 뭐 들어보다 그냥 참자.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30만원 받다가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가격을 올리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예, 증가. 요것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입니다. 감소. 이쪽 가격 상승이 아니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반대이니까 당연히 결과가 반대인데
감소의 반대, 증가입니다. 이쪽은 또 탄력성이 반대거든요. 1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증가의 반대, 감소입니다. 탄력성이 1일 때는 어차피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탄력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맨날 수익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1일 때는 뭐 잘 묻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도 용어니까 정리하고 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계가 그렇게 도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걸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요거 시계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 반대. 요거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 반대. 그러니까 하나만 잘 외우면 나머지는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지금 기억은 당장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시험이 내년 10월인데 천천히 해도 되지 뭐 뭘로 지금 기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걸 나중에는 제가 이제 증명도 좀 해드리는데 증명 뭐 잠깐 맛만 좀 볼까요? 아까 제가 탄력적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죠. 가격을 내리는 것 10% 내리면 수요량은 100개에서 150개로 50% 증가하더라. 그래서 탄력성이 5니까 탄력적이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여기 탄력적이고 가격을 내려서 10% 그러면 총 수입이 증가하나 보자 그 이야기예요. 증명해 볼게요. 가격을 1000원 받다가 900원 받으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요 손해요. 손해 100원 손해봤죠. 여기 그랬더니 100개를 사러 오던 수요자가 150개 사겠다고 난리를 치면 손해요 더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누가 큰 거예요? 손해가 커요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익이에요. 네? 그래프보다는 쉽잖아요. 그 위에 그래프가 그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는 알아서 그려보라고. 네.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 가격이 상승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네. 뭐 벌써부터 문제를 걱정하는 거 보니까 공부의 요령들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네. 좋아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그 첫날 강의 좀 그래서 들어봐야 돼. 첫날 강의. 첫날 공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이야기했거든요. 기출문제 뭐 과정 소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은 아까 옆에 분이 말씀하신 우선 동영상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백날 읽어봐야 몰라 이거 우리말인데도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귀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야 뭘 알아들어야 읽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행복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결혼 뭐 그러면 옛날에 뭐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뭐 아무튼 들어봤던 것 같아 단어가. 예,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막 정치 경제, 막 경제학 이런 데서 그런데 민법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처음 들어본 단어고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공법은 그야말로 생소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목 공부하면 처음에는 막 기절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루에 100개씩 나오니까. 그런데 법과목은 공부가 좀 오히려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정리가 되면은. 법은 조문에 있는 그대로 내니까 시험을. 근데 학계로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학문만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지 맘대로 내죠 출제자가. 그래도 뭐 걱정 없습니다. 네, 걱정 없어요 그래도. 자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요거 외우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탄력적이다 할 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 요걸 외우시든지 아니면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가격을 상승할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걸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 이야기. 이 증명은 제가 여러분이 지겨워할 때 그럴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이다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문 과정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이해들이 좀 잘 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을 해요. 잘 하시는 편이어서 잘 하시는 편이라 그랬는데 왜 웃고 계세요?
뒤로 넘어가서 78쪽. 야, 우리 선생님은 잘하는 편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듣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뭐 원래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건 그건 잘한 거예요. 아, 예의상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다니. 78쪽에, 여러분 그 뭐 한 뭐 7개 정도 써져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 아직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유추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기본이 중요해요. 아,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요. 탄력성은 뭐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로 결정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대체재의 존재 유무예요. 즉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대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사실 했던 용어입니다만은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시 분석해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재화죠, 재화. 어떤 재화냐? 대체가 되는 재화다. 대체가 뭐죠? 대체? 대체는 바꿀 수 없는 거요.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안이 존재하는 거죠. 대체. 대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콜라, 사이다. 오늘은 몇 개 됐을게요.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시, 세븐업. 그 다음에 이제 주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까요? 요즘들 많이 먹는 탄산수. 탄산수 왜 먹는 거예요, 근데? 탄산수 먹으면 되게 맛없어요. 사이다가, 네, 사이다가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예인들 때문인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맨날 그거 마셔도 되니까, 예, 네, 박스로 사다 놓고 마시던데, 젊은 애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먹길래 먹어봤어요. 한 병 사고. 다시는 안 삽니다. 예, 네, 뭐 비싸기만 하지, 뭐 하려고. 사이다가 훨씬 나아요. 사이다. 네. 이 맛이 좀 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렴해서 그러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전부 다 500원이에요. 이제 캔 기준으로 500원인데, 콜라 혼자 가격을 450원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콜라는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수요량이 증가인데, 어떻게 증가냐. 100개에서 105개.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이렇게 계산 좀 해보자고요. 탄력성은 아까 뭐라 그랬느냐?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 비율은 어떻게 되냐? 자 500원에서 50원 깎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내렸냐 그러면 10%가 내려간 거죠. 자 그랬더니 수요량은 원래 100개인데 105개, 5개 더 산 거니까 5%인 거죠. 그래서 5%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사이다 입장 한번 볼게요.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를 사러 갔는데요. 콜라가 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에이 콜라로 대체하자 대체 아무 어차피 뭘 마시든 뭐 똑같은데 이러고 콜라를 5개를 더 샀어요. 그럼 100개 대비해서 5%가 더 늘었던 거죠. 환타를 사러 갔는데 야 콜라가 싼데 오늘은 콜라나 마실까 5개를 더 삽니다. 그러면 5% 늘었죠. 그 다음에 오란시를 사러 가서도 마찬가지로 5개를 더 샀다라고 칩니다. 계속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세븐업 콜라 5개 더 사고 주스 탄산수 그래서 이와 같이 콜라의 수요량이 늘었다 치자. 자 그러면 탄력성 계산 좀 해볼까요? 자 분모는 10% 분자는 10, 20, 35죠. 그래서 3.5가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탄력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대체재가 없으면 어쩔 것이냐? 대체재 없으면.
그러면 이 뒤쪽은 존재하지 않죠. 바로 10분의 5가 되는 것이고 탄력성은 0.5니까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더라. 바로 대체재가 많으면 당연히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동그라미 1번 먼저 확인해 버릴까요? 대체재 존재임으로 했는데요. 대체재가 많이 존재할수록 어떤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그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 재화의 수요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요. 이해 잘 안 되죠? 여기. 아까 가격 하락할 때는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됐죠? 크게 증가하면 탄력, 작게 비탄력. 그럼 거꾸로 상승하면 크게 감소하면 탄력, 조금 감소하면 둔하니까 비탄력.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좀 표현이 어려운 거고요. 쉽게 하려면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조금 편하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는 그렇게.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6번 용도의 다양성이죠.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이 대체라는 것은 바꿔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적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용도적 대체도 있는 건데 용도적으로 바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도가 한 개일 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양해야 대체가 잘 될까요? 또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지 쉬워야지 용도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또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곧 대체재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이 탄력이에요? 탄력.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2번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단기에는 비탄력이고요. 장기에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대체재가 많다 하더라도요. 대체재가 많아요. 콜라는 시간을 너무 짧게 줘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재화를 대체할 수가 없죠. 충분히 시간이 짧으니까 가격 비교도 못하고 의사결 결정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요량이 많이 늘지 않아요. 비탄력. 그런데 시간을 막 충분히 줘가지고 한 1년 줘요. 그러면 야 너 저거냐 들었잖아 콜라가 훨씬 싸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싹 콜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확 늘어나니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먼저 해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고려하는 기간의 장단 그랬는데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량의 변화 폭이 크게 할 수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는 탄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6번 지금 봤거든요. 6번. 6번 보시면 그 상품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에 따른 대체재가 많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대체가 잘 돼서 그 이야기예요.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7번 같은 겁니다. 7번. 그래서 7번이 이제 엄밀하게 이제 그것만 표현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공부가 꽤 많이 되신 분들도 이거를 어려워해요. 문제를 내보면. 일단 7번 보면 설명할게요. 부동산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결론은 드렸는데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비탄력이라고 써먹었는데 표에서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다. 어째서 비탄력적이냐 그러면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즉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 때문인데요.
이 개별성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뭐 어차피 이제 상세히 또 볼 건데 비대칭성이다. 개별성이 뭐냐면요. 제가 첫째 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분석 쪼갠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 개개제보가 별개다. 이야기는 땅이라는 건 같은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적어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한 개도 없고. 자, 그래서 토지는 대체가 아니 되는 성질을 아니 빚자.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토지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비대체성이다. 그 이야기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그렇죠. 그런데요, 요거를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상당히 탄력적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특수목적 뭐 이런 식으로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력적이 된다. 왜 탄력적이 되느냐? 용도별로 세분하면 용도 전환이 용이해져요. 쪼개버리면 용도가 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탄력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거와 상업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거를 상업으로 용도 전환한다 또는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한다 허가는 100% 다 해주겠다 허가 뭐 하겠다면 다 해준다 허가 그냥 그러면 이거는 용도 전환하겠죠 왜냐 싼 걸 갖다가 비싼 걸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할 것 같네요 허가해줘도 비싼 걸 평당 8천만 원짜리를 뭐 하려고 평당 1천만 원짜리를 바꾸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훨씬 쉬운 게 누구냐 그러면 주거용이고 바로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이냐 그러면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모형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뭐 웬만한 건 다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번에 뭐 시장에 세분화를 했는데 니은번 좀 볼까요 니은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으로 분류하는 경우 수혜 간접 탄력성보다 커지게 된다 세분하면 커진다 그 이야기죠 예. 따라서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이 보다 탄력적이다 방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가로 2번에 수요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는데 천천히 합니다 그런 건 3번에 교차 탄력성 됐고 넘어가셔서 80조 80조 가셨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는 뭐 우리가 좀 봐둘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좀 보시면 조금만 더 하고 뭐 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비탄력적이다 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개별성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먼저 써먹긴 했지만 설명은 나중에 한 거예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요 수요하고 똑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만 반대예요 수요 공급은 가격이 특히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엄밀하게 읽는다면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모는 가격의 변화 비율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이 공급 양의 변화 비율 이것이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식을 비교해 본다면 얘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얘가 분모고요 이 앞에 있는 요놈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분자죠. 좀 구조가 좀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나중에 기억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공급은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이해가 조금 편합니다.
가격 올라가면 공급자는 돈이 되니까 공급량을 확 늘리려고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늘릴 건데, 그러니까 확 늘어나는 걸 우리는 탄력적이다, 조금 늘어나는 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여기도 아까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볼 수가 있죠. 물론 예컨대 가격의 변화 비율하고 공급 양의 변화 비율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은 10% 올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 1,000원일 때 100개를 팔겠다고 가지고 나왔던 공급자가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요. 막 170개 팔겠다고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냐? 70%. 자, 그러면 탄력성은 10분의 7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단 말이냐? 7.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탄력성이 1보다 훨씬 크죠.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요, 탄력적이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어떤 공급자는 똑같이 가격을 10% 올렸어요. 1,100원까지. 그랬더니, 야, 가격 올라갔는데 장사 좀 해야지. 돈 되잖아. 그랬더니, 가격 올라가는 게 나랑 뭔 상관 있어요? 내일 모레 문 닫을 건데. 뭐 이러면서. 101개 가지고 나왔어, 101개. 1% 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0.1인데, 다시 말해,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해, 공급의 경우에도 단위 탄력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이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하나는 이 탄력성의 의미가 수학적으로 보면요, 탄력성이 7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격이 10% 변할 때 7배, 70% 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격이 1% 변화하면 공급량이 7% 바뀐다, 그 이야기. 7배. 이해하신 거죠? 11대 70이니까 1일 때는 7, 그 이야기죠. 그럼 탄력성이 2, 그러면 가격이 1% 바뀌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2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거냐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따라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가격이 내려갔지만 수요는 증가, 얘는 가격이 올라갈 때 거꾸로 증가.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방향은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몇 배냐의 문제이다, 사실은 탄력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거기 그래프 가로 1번 좀 읽어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 그런 게 신경 좀 쓰여야 되겠어요. 대한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같이 그 크기에 따라 완전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올려올 수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급 곡선은요, 공급 곡선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볼 건데요. 아까 수요를 말씀드릴 때는 뭐 그래프 저런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공급 곡선이 수직, 어떨 때는 수평일 때가 있고요. 대부분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공급의 경우에는 여기 원점을 지나는 공급 곡선은 항상 탄력성이
1이어서 단위 탄력입니다. 아, 여기 이 수직일 때를 우리는 탄력성이 제로. 완전 비탄력이라 하고요. 아, 수평일 때를 탄력성이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기울기가 가파를 때 완만할 때가 있는데 가파를 때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죠.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완만할 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똑같은데 단위 탄력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무한히 커버리면 완전 탄력, 1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으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탄력성은 0에 가까워지니까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된다.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토지의 물리적 공복선은 수직이다 그랬죠. 부중성 때문이다. 수직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하느냐. 여기 있네요. 공급곡선이 수직일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또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라도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런 걸 단기 공급곡선이다 이런 걸 장기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큰 4번에 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한참 실력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회 때 출제됐던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넘겨보시면 시장이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론이 나오고 96쪽이죠. 그 다음에 112쪽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변동론이 나오는데 시장이론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경기변동을 먼저 할게요. 경기변동은 뭐 오늘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재밌어요. 근데 시장이론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12쪽 먼저 할게요. 쉬었다 뵙겠습니다.